율법 준수는 인간이 자유재를 가지고 온전하다는 입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고 알미니안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결정적이지 웨슬리의 주장을 하면 예수만 믿는 것은 인문에 불과합니다. 그걸 구원에 못 이르라요. 그것이 너무 강조되어 있고 한국교회가 구원은 이신칭의는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내 힘으로 한다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퍼져 있어가지고 성화하는 일은 내가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화를 내 힘으로 못합니다. 성화는 옛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육의 욕망을 소산시키는 것인데 그건 복음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천없어도 인간의 자기 힘으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욕망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복음으로만 합니다. 고행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구원의 기쁨 감격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아직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는 사람이 다 미쳤어요. 결국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고 절망하는 뿐이죠. 그리스도께로 다 버리고 가면 다 끝나는데 끝까지 자기가 해결할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육신이고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하나님이신 것이 다 부정돼요. 지금 자유주의보다는 좀 낫죠. 지금 자유주의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뭐든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걸 하나님 부르면 됩니다. 그래도 무신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교회 신학자인 칼 라너가 무신론 속에도 신자가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있으니까 무신론은 불가하다. 로마교회도 하나님의 존재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도 자기들 무신론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늘 부르고 사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런 의미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신교 신학이나 로마교 신학. 그러니까 로마교회도 율법으로 행함으로 잘하다가 이제 다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니까 남은 결론은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버리는 데 도달했습니다. 지금 로마교회는 더 이상 이교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름은 로마 카톨릭 교회고 미사는 해요. 구라파 교회들이 67년, 65년에 바티칸 공의회한 이후에 종교다운주의를 교류하고 한 이후에 보이질 않습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은 기독교를 전하고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비평적 신앙을 도입하고 지금 6천만 인구 중에 1% 미만이 교회 나갑니다. 60만이 안 됩니다. 끝났어요. 구라파는 끝났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인구 수가 1.5%입니다. 유럽에서 3억이 넘은 인구에서 1.5%, 한 500만에 600만. 주로 오순절 교회들이 나가죠. 전통적인 신학에는 예수 믿는 구원의 기쁨 감격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끝났습니다. 이대로 율법을 강조하고 재래식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노력하면 아무게도 소망이 없으십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왜 필요로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유주의가 돼요. 자유주의가 되면 인간 예수를 다루는 그런 수준으로 기독교가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리고 올더스 헉슬리의 그 유명한 소설 멋진 신세계라는 책 속에 옛날에 저 기독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독교가 대형 발굴관을 가 있다.
물질적으로 해골로만 하는 거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율법 순종을 강조하는 학교회로 나가면 다 끝납니다. 예수 믿는 믿음, 믿음 고백해서 믿는 믿음에 붙여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로마교회는 정치 세력으로 교회만 많이 모아오면 된 줄 알았습니다. 한국에 계신 교회도 사람들 많이 교회 모아오면 된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종교인들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바람 불면 믿는 사람 다 없어집니다. 한국의 자유주의도 믿지 않는, 그저 종교적으로 열성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좋다고 받아들였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논쟁에서, 오늘 논쟁에서 논지를 발표한 사람들이나 대부분이 그게 진행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준 사람이 뭐에 도달한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열성만 강조하면 그 끝나면 다 끝나요. 코로나로 15,000명 교회 정도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10만 교회가 없어졌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래도 미국이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많이 남아있는데 목사들은 참 보수나 자유주의나 신학교 가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배워합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을 기독교 기초에 튼튼히 세우게 대학마다 종교학과를 세웠습니다. 그 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전부 자유주의 있는 신학만 가르쳤습니다. 미국을 빨리 세속화되고 탈기독교가 되는데 미국 대학들에 세운 종교학과가 큰일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